말씀에 황병철 해설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프씨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고정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호 골키퍼, 박경록, 김태환, 이용, 강신명, 이슬찬, 조양기, 이재권, 송진규, 손석용, 정희찬 선수가 나섭니다. 이끌고 있는 경주원 수원의 11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규진 골키퍼, 김민준, 가소련, 안지호, 손경환, 안은산, 남준재, 김영남, 임성택, 최우백, 공다희 선수가 출전합니다. 드리리그가 이제 2학기를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검은색 유니폼 김포 FC, 오른쪽에 초록색 유니폼 경주한 손이 위치를 했습니다. 그 가도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저는 누가 막을까 싶었는데 지금요 연결이 됐습니다. 샷! 오른쪽 파손합니다. 자, 지금은 이 손석용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 손석용 선수에게 피드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손경환. 자, 짧게 올려줍니다. 박사쪽 뒤쪽인데요. 남준재 떨궜습니다. 슛! 자, 경주한 수원이 득점을 노려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공이 지금은 압박 좋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포 FC가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김포. 한 명. 자, 왼쪽에 한 명 있는데요. 손석용. 손석용. 자, 왼발이죠. 왼발 슛! 들어갔어요. 손석용이 득점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1-0입니다. 자, 김포FC. 김포FC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손석용, 보여주는 김포FC입니다. 자, 김포FC가 앞서서 전방 압박이 좋은 팀인데요. 네. 전방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자랑하는 패턴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손석용 선수가 왼발 슈팅을 했는데 이게 굴절이 좀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운도 따르고 있는 김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 한 번에 끊어내자마자 무시무시한 속도로 올라왔고 결국에는 손석용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이번 시즌 김포FC가 높은 순위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플레이거든요. 네. 순간적인 전방 압박 이후에 이 쓰리톱의 매서운 돌파, 그 다음에 슈팅까지. 자, 지난 라운드에서는 조양기 선수의 멀티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손석용, 다른 선수가 득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손석용 선수가 해냈네요. 네. 이 경주한 수원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아쉬운 득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좀 주도에 나가는 흐름 속에서 먹었거든요. 전 이제 31분을 향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문전 쪽 붙여줍니다. 펀칭! 이상욱의 펀칭. 이상욱의 빠른 판단에 이은 정확한 펀칭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다이가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손경환 그대로 붙여줍니다. 자, 세컷볼. 다시 한 번. 공다위. 뒤쪽 연결했습니다. 슛! 했습니다. 정면. 자, 다시 한 번입니다. 아직 있어요? 붙여주는데요. 헤더로 밀어내고 있는 김포FC. 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정희찬이 파고드는데요. 속도를 붙입니다. 손석용. 다시 한 번. 자, 이번에도 굴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손석용 선수에게 전달되는 패턴이 굉장히. 자, 오른쪽 측면으로 전달이 됐고 최우백 파고듭니다. 왼발 슛! 자, 지금 엄청난 대포 한 방이 나왔습니다. 최우백 선수가 보여줘야죠. 네. 이런 수비 블록을 깨기 위해서는 크로스보다는 차라리 이런 중거리 슛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은산 선수가 경기 초반에 경주한 손의 슈팅을 담당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최우백의 강력한 슈팅. 이 비타민 우백이 한번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타민 다시 한번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우백 선수가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1 K3 리그 19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김포 FC의 전반전은 1-0 김포 FC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승점 3점 차이의 두 팀, 김포 FC와 경주가 자, 과연 이 정태권 선수가 또 최전방에 위치를 하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주심의 일술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경주한 수원, 오른쪽에 김포 FC입니다. 날이 됐습니다. 오히려 역습입니다. 자, 올라오는 김포 FC입니다. 수비수가 이제 3명, 4명. 자,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박스 안쪽 연결 되나요? 손석용. 안쪽 연결 슛. 걷어내고 있는 손경환 선수입니다. 지금은 김포가 이 오른쪽에서 결국 정교한 크로스거든요. 자, 중원에서 오른쪽 전달이 됐습니다. 자, 안쪽 연결. 자, 이런 거 걷어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손경환. 자, 흔들면서 파고듭니다. 바디 페인팅 이후에 속도 붙이면서 손경환 올려줍니다. 뒤쪽 가는데요. 자, 지금 김포FC가 정신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슬찬 선수도 경기 흐름에
빠르게 적용을 하고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끊어냈어. 이재권. 자, 다시 한번 한쪽 연결이 됐습니다. 골키퍼 정규진의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옵사이드 판단인가요? 아, 아니군요. 네. 주고 받는 움직임. 송진규 앞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 잘 돌아섰고 슛! 이야! 또 한 번 정규진이 쳐냅니다. 야, 오늘 이 손석용과 정규진의 1대1 대결 불이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석용 선수가 또 한 번 대포를 보여줍니다. 확실히 이 손석용 선수는 이 왼발이 명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규진 골키퍼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 정규진 골키퍼 그냥 날았어요. 네. 지금 날아서고 있었거든요. 네. 약간 아쉬운 장면입니다. 곧바로 또 임정수 주심이 또 미안하다고 보냈고요. 자, 자! 야! 자, 정태쿤의 헤더. 경주한 수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이라면 김포의 수비력 뚫어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빠른 템포의 크로스. 확실히 전방 쪽에 이렇게 무게감 있는 선수들이 나와줘야 되는 왼쪽. 다시 한번 김민준 쪽으로 활용합니다. 김민준 파고들면서 날카롭게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은 서동현 선수인가요? 지금은 임성택 선수로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 엄청난 아우라가 있거든요. 자, 자, 그 정면 자, 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조향기. 조향기 선수의 정말 기술적인 구석을 노린 정교한 슈트. 다시 한번 붙여주는데 자, 잡아놨습니다. 자, 뒷발로 떼주면서 아, 그 정면. 아,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는 김포의 손경환. 붙여줍니다. 자, 자, 겹쳤습니다. 아, 넘어집니다. 지금은 차징이죠. 골키퍼 차징입니다. 정태쿤과 입술을 불 것으로 보입니다. 찍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연결이 됐습니다. 자, 자, 이렇게 2021 K3리그 19라운드 김포FC와 경주한수원의 경기는 김포FC가 1대0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이 정말 중요한 흐름 속에서 만났던 김